야, 어! 어, 들어오십시오. 여기 어디예요? 들어오십시오. 아, 빨리 오란 게. 아, 들어오십시오. 저기 들어오십시오. 네가 왜 여기 있어? 저 제 집인데요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나의 2세 리틀 남진 김수창. 오늘 우리 아그들이 소문난 인과 함께 분위기를 한번 그냥 제대로 띄워준다고 하는디. 그리고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.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동상 원조 찐나 보시기를 불렀습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, 뭐야, 이게 두 분이서 이런 저 뭐가 아니 됐지? 너무 오래간만에 왔는데 네. 나는 네. 지금 남진이 형이 일로 오라 그래서 뭐 이렇게 아. 했는데 네가 여기 있으니까 아 여기 저기 제 집인데 세 분이 여기 있는 거죠? 아니 난 내 집이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 세 분이 그러면... 세 분이 원래 미팅이 따로 잡혀 있어. 아니 그것도 아니고 식사하자고. 내가 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늘 만나. 밥이나 먹자 하고 내 어디가 있으니까 그거 네. 마신 대신 오라 해서 지금 전화를 했거든. 용식 형님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. 용식이랑? 네, 혹시 괜찮으시면 식사. 누구 식사. 네, 괜찮아요. 가만 있어봐. 그러면 네. 잘 됐다. 그러면 내가 네. 주소를 하나 보낼 텐께. 네. 그 용식이랑 같이 와라. 아 맛집이구나. 어,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난 같이 가도 괜찮아. 저 여긴지 몰랐어요 전혀. 몰랐겠지. 네, 얘기 안 했다니까. 잘 지내셨죠? 나 잘 지냈지 뭐. 아니 수찬이도 그러면. 저는 이제 용식 선배님하고 같이 만난 지 얼마 안 됐고. 그러면 우리 선배님은 원래 남진 근영님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많은 사람들이야. 아, 라인이신 거예요? 찐라인, 찐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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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 용식이는 오래됐잖아. 나와서 40년? 40년 됐어요. 점장 되는데. 이 노래로 사실 이렇게 막 활동을 또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준 친구가. 아, 부끄럽겠다. 어떤 노래를? 아니. 그 말은 그 명곡. 둥지를 들어봐. 둥지를. 그 둥지란 노래가 이 시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럼 그때 완전하게 히트가 될 수 있게 만든 가장 선구자야. 히트곡이 좀 한두 가지 좀 이렇게 뜸하셨을 때 이제 용식 형님께서 딱 부르셔가지고 딱. 사랑할까봐 우리 너 이제 당황하지만 흔들 팔지만 여기 둥지를 들어. 그래서 이 형님이 매월 25일 되면 내 계좌번호로 수고비 진짜? 더마비 해갖고 15,000원씩 보내줬어. 야 15,000원 그 당시에 15,000원이면 뭐 아, 대단했지. 아 그럼 약간 둥지 지분이 있으시네요. 아 있지.